안녕하세요. 화초맘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육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옥상에 올라와 봤거든요. 이렇게 선반 밑에 있어도 비가 들이친답니다. 비가 들이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여기 물보석이 보이시죠? 아이고, 얘들 용어리는 비를 맞아도 참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리는 좀 비 맞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놔뒀답니다. 이 라디칸스도 비를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계속 비를 맞히고 있고요. 예, 희성도 비를 좀 맞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는 소인제, 예, 저번에 사왔던 거, 얘는 천손초. 천손초 얘가, 1,000원짜리 사과 와가지고 엄청 많이 크고 있어요. 예, 벌써 엄청 많이 얘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어요, 얘들이. 신기해요. 요 아이는 댄섬. 댄섬이고, 요도 물이 은근하게 고여있어요. 지금 애들 물 너무 많이 먹고 있네. 큰일 났어요. 얘는, 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는 발디. 발디 얘도 너무 무거워서 얘가 부러졌어요. 다시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입장을 내가 몇 개를 따주었는데 얘가 안 돼. 물을 너무 먹고 퍼져버렸어요. 큰일 났네. 얘도 1,000원짜리 사왔는데 이름을 잘 모르고요. 얘는 저번에 분갈이 한 거, 요술고. 얘는 썬버스트랑 까라솔. 까라솔 색감이 다 빠져버렸죠. 얘는 정야. 정야 아직까지 좀 괜찮아요. 물을, 비를 좀 안 맞게 이렇게 했더니 괜찮게 잘 살아있어요. 선반 밑에 이렇게 놔뒀더니 얘는 자구들 꽂아 놓은 거. 얘는 적심한 거, 희성이. 예, 다시 분갈이를 또 합쳐줘야 되는데, 얘도, 네, 1,000원짜리 사왔는데 이름을 잘 모르고 천천히 이름을 알아갈게요. 얘는 베란다에 있으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옥상에 가져와서 조금 농약을 좀 치고 했더니 좀 좋아졌어요. 얘들도 1,000원짜리. 아직 이름은 잘 모르고 이름을 천천히 알아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 색감이, 색감이 벌써 다 빠져버렸어요. 미인. 얘는 미인이고 얘는 문스톤인데 색감이 너무 다 빠져버렸어요. 베란다에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올라와서 지금 농약도 좀 하고 했더니 좋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베란다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옥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청성미인인 것 같아요. 청성미인. 얘도 1,000원짜리인데 이름을 잘 모르고요. 얘도 1,000원짜리인데 아직 이름을 잘 모르고. 얘는 미니마이네요. 미니마. 요렇게 비닐을 덮어놨답니다.
여기는 좀 공기가 좀 통하게 하고, 비닐을 벗기고, 얘들을 좀 살펴볼게요. 커다란 거 잘라서, 적심을 했고요. 얘는, 적심을 좀 많이 해주면 좋더라고요. 또 세척이 또 올라오고. 2,000원짜리 사가와서 굉장히 장식을 많이 했답니다. 얘들은 페트병에 심어 놓은 거. 얘 라울. 얘는 마커스. 얘는 수빙. 얘는 우주목. 얘는 원성이. 얘는 아직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얘는 프리티. 얘도 이름을 잘 모르고. 얘도 이름을 잘 모르고요. 비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자꾸. 어떡해. 라울이 하나 부러졌어요. 아유, 건들리면 부러진다니까요, 얘들이. 아유, 참. 따로 놔둬야 되겠어요, 단독으로. 라울. 2,000원짜리 사가와서 애들 거의 식초물을, 계란 껍질 식초물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흐물흐물 나던 애들이 탄탄해졌어요. 얘는, 블루엘프 같아요, 블루엘프. 얘 저번에 소개했는데, 얘는 꽃만 이렇게 쏙 뺐는데,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얘는 자구. 그 밑에도 자구가 지금 2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는, 그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얘는 로우. 로울 얘가 좀 철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기. 얘는 화재, 물이 많이 빠졌죠. 얘는 방울복랑, 얘는 프리티. 와, 비가 많이 오네요.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아, 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잠시 아침에 비가 소강 상태라서 다육이들이 잘 있는가 싶어서 옥상에 올라와 봤어요. 여기 아이들이 꽃 피는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두었답니다. 이렇게 선반 밑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꽃 피는 아이들은 온도가 일정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난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차가 요즘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따로 해놓고, 얘들은 또꽃 피는 아이들은 또 진딧물이 빨리 생길 수가 있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농약도 조금 뿌려줬어요. 진딧물 안 생기게. 부용 요 아이 1,000원짜리 사왔는데 엄청 건강하게 잘 컸죠. 크고 꽃대도 올리고 이래가 얘가 정말 순둥순둥한 애가 참 이쁘네요. 요 아이도 1,000원짜리인데 이름은 잘 모르고 이름은 천천히 알아가고 꽃대가 올라오죠. 아, 예뻐요. 얘는 인디안 곰봉인데 아, 세상에, 요새 가늘이한 꽃대가 올라와서, 어떤 꽃을 보여줄런지 정말 궁금하네요. 얘 보세요, 얘. 사막의 별. 세상에, 꽃대가 아주 그냥,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여왕처럼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